flown with hate. It's a dangerous fate. 션님 모시겠습니다. 좀 신발을 뭔가 보여주려고 어필하는 걸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느꼈거든요. 아~ 갖다 주고 두 개를 다 살 수가 있었는데 아~ 말로만 듣던 이지 환불하시는 분이 아~ 그러니까 얘가 차례를 못 콩코드랑 캐롤라이나 블루를 신고 있었어요. 그것도 다 내가 준비해 준 거예요. 아~ 하나의 나를 깨워 깨워 다른 모든 것을 0002. 와 엄청 화려하다 이거는. 그리고 나는 이걸 신고 누가 이겼어요? 내가 이겼죠. 누구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인 거고 네. 이거는 세븐 거. 아 세븐? 네. 아 천이 형은 안 줬어요? 못 받았어요. 아니 왜요? 88명 안에 못 들었어요. 네, 이러고 마무리할까요? 아, 이러고 마무리할까요? 자, 그 전에 또 저는 굉장히 오늘 션님을 모신 게 의미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면 와디의 신발장이라는 채널에 처음 나온 또 스타분이시고 아, 그럼.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신발을 좋아하는 꿈을 키워오게 만들어준 장본인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빙 레전드를 지금 만나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되게 의미 있는 거를 좀 드리고 싶다 해서 제가 사실 진우션 노래를 여기서 한번 할까 하다가 아무도 좋아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MF 옷에다가 막 캉고 모자에 팀버렌트를 신고 올까 하다가 그것도 뭐 그냥 화하 웃고 말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정말로 좋아하실 만한 선물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뭐죠? 저희가 한국에도 전 세계적인 슈 커스텀 브랜드가 있어요. 벨럼이라고.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네. 그 대표가 지금 여기 와있어요. 제가 부탁을 해서 신발을 좀 준비했는데 아마 직접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요거 좀 잠깐 조심스럽게 치워 주시겠어요? 우리 최우근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아, 저는 한국에서 제아시 커스텀을 하는 벨럼의 디렉터 최우근이라고 합니다. 저번 주 토요일에 와디님이 급하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기획해가지고 어제 제작이 끝났어요. 네, 3일 걸렸어요. 네, 하루 동안 이제 아이디어 짜고 어제 이제 딱 완성 해서 이제 가지고 원앤홀리를 되게 좋아하시는 네, 것 같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션님을 생각을 해서 네.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표정머리가 안 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빨리 열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더스트백 하나씩 이건 네. 굉장히 고급스럽게 네.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 실루엣 보면 아시겠죠? 어떤 제품인지 네네 네. 조던 원인데 자 그리고 다른 쪽도 요거를 전부 다 수제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죽을 완전 새로운 것으로 네. 밑창만 새 거에다가 위에다 새로 빌트를 한 거예요. 아.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나요? 에어샷 그 앞에 라벨 여기 뭐 라벨 보시죠. MF 아, 그래서 지금 오늘 이것도 네. 와, 제가 최근 영상을 보니까는 네. 그 MF 목걸이를 이렇게 차고 방송에 나오시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감히 좀 저희가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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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있고 너무 좋은데요. 와. 성공이다. 네네. 그리고 이 색깔도 그 MF 네. 색깔이에요. 그걸 네. 좋아하는 네. 거예요. 그거를 네. 그리고 서울 태극기의 느낌도. 네. 나게끔 했고 그래도 저는 자주 신으실 수 있는 그런 신발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완전 의미 있는데요. 네, 그럼요. 이거는 와. 자주 신어주셔야 돼요. 네, 네. 네. 이건 진짜 바로 제 인스타에 올리고 이거 따로 리뷰해갖고 이 친구가 만든 신발이 하이피스트에 얼마 전에 올라가가지고 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 컴플렉스입니다. 네, 컴플렉스 스니커. 스니커 네. 난리가 한번 났고 요거는 이제 다시는 안 만드실 거잖아요. 네, 하나만 네. 딱 하나만 션님을 위해서 오늘 네. 와디 신발장에 나와주신 션님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쉐입도 85년도에 이제 발매했던 그 오지 그대로 네. 재현해가지고 제작을 와 네. 이게 완전 네. 간지죠. 저도 갖고 싶네요. 와 이건 진짜 이 표정은 찐 표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한테 슈프림을 선물할 때랑 다른 표정인 거죠. 네. 그래서 또 이게 차신 가죽이라는 가죽을 사용을 해서 네. 신으실수록 에이징 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면 더 멋있어지는 왜 고급 가죽. 자켓처럼 네. 고급 자켓 입으면 네. 입을수록 네. 이거? 제가 지금 MF를 다시 작게 시작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모자 만들고 뭐 티셔츠 이렇게 해갖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첫
스타트 되겠네요. 예, 진짜 너무나 의미 있는. 네. 예. 와. 근데 자주 신어주시고 여러분 나중에 우리 현 형의 인스타나 이런 방송에서 보실 때 이거 신고 나오셨다 하면은 저거 MF 하나밖에 없는 그거 벨럼에서 벨럼에서 만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와, 네. 너무 진짜 좋아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아하실 수밖에 없죠.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훈훈하게 여기서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한번 저희가 창고를 한번 찾아가서 뭐 있는지 한번 다 꺼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갔으면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구독자 여러분 계속해서 스니커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와디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멋진 신발들 더 많이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저도 새로운 거 생기거나 가끔 재밌는 저거 있으면 또 놀러 갈게요. 아,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와주신 션님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여러분들 댓글로 또 많은 피드백 주시면 다 읽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스니커에 대해서 좋아해주고 이러면서 한국에 또 스니커 씬이 형성됨으로써 또 GD처럼 이렇게 어떤 콜라보레이션도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스니커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아웃솔만 오리지널이고 이걸 다 만드신 거죠? 예, 위에는 전부 다 가죽 재단부터 시작해서 네. 제작을 한 다음에 라스트까지. 그러면 네. 아까 팀벌랜드 얘가 지금 상태가 이렇게 혓바닥을 내밀고 있어요. 그래요? 저도 아까 이거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데 네. 약간 고쳐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되게 추억이 많은 신발이에요. 네, 이거는 이렇게 돼도 못 신는다고 해도 보내줄 수가 없거든요. 네, 이거는 갖고 있어야죠. 왜냐면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던 애고. 네. 돼요? 예. 네. 아, 이게 돼요? 예. 네. 저거 아까 누렇게 황변된 것도 황변. 네, 크리스탈. 이것도 이거를 지금 내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네. 이거를 하얀색으로 백화재. 백화재 칠하는 거는 안 좋더라고요. 네. 네. 어차피 이 안에가 이 정도 됐으면은 에어가 다 죽어 이제. 네. 보면은 경화가 좀 나쁘기도 하고. 가장 좋은 건 이제 솔사운이라고 해서 솔을 그 다른 새 신발의 아웃솔을 떼서 그거를 이쪽에다가 새롭게 붙여주는 작업을 해. 얘도 그러면 새 것처럼 되는 거죠? 예, 아웃솔은 이제 새 아웃솔을 바꿔주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하시면 네. 충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이 중간에 떨어져 있는 스와르브스키도 네. 제가 다시 붙여드릴게요. 오, 리필. 네. 리필 가능? 오, 근데 몇 알이나 떨어져 있는지. 하나가 비싼데. 네. 근데 몇 알이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거 하나면서 700원, 1800원, 2100원. 막 이런 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네. 거의 최고의 기술자들이라서. 아, 이거 보고 진짜. 내가 본 역대 커스텀 중에 진짜 최고예요, 최고. 아, 네, 아, 진짜. 내가 뉴욕에서도 옛날에 실제로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느라 막 다니고 그러면서 구석구석 찾아보고 그랬는데 진짜 퀄리티가 최고예요. 이 친구가 만들어준 신발 신고 저 LA 갔다가 키스 매장들이 와가지고 우와! 이러면서 막 찍었거든요. 근데 다 물어보는 말, 이거 슛서전이야? 아니, 벨럼이라고 한국이 더 잘하는 애라고 얘기하거든요. 진짜 멋있어. 네. 근데 이것도 한번 맡겨보세요. 아, 그럼 맡기겠습니다. 아, 네. 네, 이거 너무 다 추억들이 있는 것들이라 이렇게 됐는데도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웬만해서는 작업을 안 해주는데. 왜요? 제작하는 데. 아, 여기 원래 하니까. 네. 천님 부탁이라면? 아, 당연히. 당연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신발 너무 잘 신을 것 같아요. 아, 저도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인스타에서 언제나 네. 이렇게. 아, 근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MP로 해드릴까? 왜냐면 입고 계신 거나 네. 제가 봤던 게 MP로 커스텀 하신 게 있어가지고 네. MP를 해드리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쪽으로 이 이것도 아깝다고 네. 안 신으시는 거 아니죠? 아니 아깝다고 안 신는 건 별로 없어요. 차라리 기다리다가 얘가 아, 못 돌아오는 거는 있는데 우선이야 됩니까 우선이야? 아, 얘는 바로 아, 아, 내일 당장 뭐 아, 그리고 만약에 TV에 나갈 일 있으면 바로 또 이거 딱 신고 아, 네. 플렉스 해야죠. 좋다. 네. 네. 세상에 하나뿐인 오늘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뿐인 신발 구독과 좋아요 네 됐습니다. 아, 네. 좋았습니다. 네. With hate. It's a dangerous fate. 네 여러분 여기는 션님의 대인지는 모르겠어. 션님의 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 떨려. 아, 떨려. 나 내리 주세요.
와, 이렇게 나셨구나. 이걸 까기는 진짜 빡세겠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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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그냥 이거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